있습니다.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해피 바이러스 김평화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의 눈이 힐링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KBS, MBC, SBS, 기독교 방송, 불교 TV, 연예 TV에서 이렇게 방송 촬영도 나오셨는데요.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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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너무 기대되죠? 네. 네. 그래서 즐겁고 신나는 또 재밌는 강의를 위해서 우리 몸 풀고, 마음 풀고, 레크레이션이 아닌 뇌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먼저 손을 한번 올려주세요, 손. 손 갖고 오셨죠? 입도 갖고 오셨죠? 네, 손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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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손이 반짝거리나? 반짝반짝. 반짝. 열 번 쉬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우리는 손만 잘 써도 무명 장수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우리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죠. 그럼 손을 한번 털어주시겠습니다. 한번 털어보세요. 털면서 열 번 쉽니다. 입까지 같이 말도 하세요.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혈자를 눌러서 잼잼, 잼잼, 크게 잼잼 열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튕겨봅니다. 팡팡 튕겨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거시기가 좋아지는 손윗인데요. 손을 한번 깍지를 끼시고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박수를 열 번 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나나? 나죠? 이 상태에서 열 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따끈따끈하게 비벼주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을 비벼라네요. 따끈따끈하게 비벼서 옆장군과 인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박수. 장군과 박수 왔어요. 함께 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손 잡으시고. 함께 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손 잡고 계세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네, 함께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오늘도 잘해봅시다. 오늘도 잘해봅시다. 네, 알았어요. 시간 에너지하고 치매 박수 한 번만 쳐보겠는데요. 양손을 들고 으쌰 으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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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에너지하고 치매 박수인데요. 으쌰 으쌰 하면서 계단 박수 치고 우리 8에서 1까지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8 다음에 뭐예요? 7. 이렇게 합니다. 으쌰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으쌰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1까지만 내려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으쌰 으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으쌰 으쌰 유명하신 분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분은 현재 연예인이시면서 또 각 대학에서 눈부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필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얘기하려면 날밤을 새야 되는데 제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고려대, 한양대,
숙대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요. 탤런트이시고 또한 가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타쇼 이사님이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숙대 펀 리더십의 꽃이시며 자랑이십니다. 이분이 이 시간 나오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맞이하실 텐데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크게 우리가 응원의 박수로 맞이하는데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 사랑 온 사랑 아일 너브 온 사랑 이렇게 나오실 때 제가 멋진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해서 와 하고 환영의 박수로 맞이합니다. 시작. 오늘 또 강의를 해주실 멋진 온 사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랑 사랑 온 사랑 아일 너브 온 사랑 예! 사랑 사랑 온 사랑 제 이름은 온 사랑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 이름을 온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여자의 미모는 이목구비가 예뻐야 예쁜 얼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생각해보니까 여자의 미모는 이목구비가 아니라 생글에 생얼은 아름다운 미소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밤새 눈을 붙들어 맞아도 우리 신리가 와서 두팔질을 훔쳐가도 그 다음 날이면 생글생글 웃습니다. 남편이 패도 웃고 때려도 웃고 저렇게 맨 웃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못 나가요. 도둑질도 되게 웃으셨 제가 어디를 나가면 남자들이 줄을 서요. 줄줄 서가요. 그런데 그냥 차라리 몸을 한번 달라면 한강에 배 지나간다고 편합니까? 웬일이셔. 웬일이야. 아니 그런 얘기나 몇 번 만나다 보면 누나면서 돈을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동생 누나 한번 해봐. 누나. 3억. 아, 네, 5억. 아, 3억 정도? 청년님, 이따 이름 적어놓으세요. 네. 네, 3억. 네, 제가 그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했던 아니, 여기서 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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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요, 어머니 있잖아. 아이고, 아드님 나오셨네. 아실 거예요 아마. 저는 미시 탤런트 전국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아서 제가 KBS 드라마 첫사랑으로 대회를 했고요. 승승산매인가라는 드라마에서 선우용료 씨하고 친구로 나왔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인시대에서 너 뭐하는 거예요? 빨리 일해! 이렇게 일을 시키는 참물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사고로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접니다. 어머나. 네. 아이고 젊다. 어머나 안 봤어. 나갑니다. 역작품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도를 피합시다. 우리 강도를 피합시다. 강도를 그 95%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슈퍼에 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웃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